강일원은 장모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처가살이. 하나 둘 셋 파이팅. 사실은 처가살이라는 게 뭐 시댁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위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네. 입장에서도 마냥 편안한 것만은 아닐 텐데 누가 먼저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하셨나요? 아,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우리 집에는 딸만 둘이 있어가지고 참 매일같이 잠 한없이 기도하는 중에 사위 얼굴을 보니까 키도 듬직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나는 또 남자 혼자라서 참 외로운 점이 많았었는데 참 내가 무조건 허락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장모님께서 사위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지 사위를 위해서 적금을 깼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머님? 여기 우리 사위가요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내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 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좀 크게 나가지고 제가 병원을 가니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노후 그거를 저게 했었는데 그걸 깨가지고서라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만큼 사위도 사랑하지만 우리 가족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가수를 만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2013년도 12월 달에 제가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이제 집 앞에 차를 주차하려고 했는데 저희 집 앞에 차가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너편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우회전을 차가 확 하더니 제 왼쪽 무릎을 탁 치고 간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기절을 했고 그다음 병원 갔는데 이제 십자인대 빼고는 다 부서졌다고 쓸개골부터 해서 다 부서져서 뭐 무릎 위로 절단을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때 굉장히 뭐 그냥 하늘이 무너졌죠.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배우일인데 다리를 하나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병원을 그러면 꽤 오래 계셨겠네요. 일단은 4개월 동안 수술하고 4개월 하고 58개 핀 받고요. 아우. 그다음에 1년 2개월 정도를 이제 재활하면서 네. 그다음에 딱 핀을 저기 일산에 가서 이제 뺐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께서 핀을 빼시면서 하반신 맞춤만 했거든요. 네. 핀을 빼시는데 수술이 정말 인공 관절을 넣지 않고 이렇게 잘 된 경우는 그건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다 저희 가족의 사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정말로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워낙에 잘해주셔가지고 뭐 바라는 건 없으세요? 사위한테 바라는 거 없으세요? 저는 바라는 게 없고요. 그저 앞으로 건실하게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참 열심히 사는데 그 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지금 현재 사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